호박, 옥수수, 마늘, 고추 네 가지 레시피를 준비해가지고 호박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. 바싹 썰어주시고 호박라면은 호박을 많이 내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얇게 잘라야 돼요. 네. 우리 끓을 때 금방 익혀집니다. 호박이 상당히 많죠?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. 라면 끓인 물 0.3L, 호박 끓인 물 0.2L, 냉동실에 보관했던 옥수수를 넣고 라면에도 깊게 절반을 넣고 옥수수도 버리고 다져줍니다. 자, 라면을 넣겠습니다. 부수지 않고 통째로 그대로 넣습니다.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라면 다 끓여졌어요. 호박도 나오고 옥수수도 나오고